모두 모두 샬롬샬롬.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을 만났네요. 그러면 오늘은 썬데이. 그런데 친구들 썬데이를 우리는 주일이라고도 해요. 주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죠.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죠. 오늘도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많이 하기 준비됐죠? 할렐루야! 여기에 세 개의 컵을 가지고 나왔어요. 1번 컵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컵이네요. 2번 컵은 구겨진 종이가 하나 들었어요. 3번 컵은 구겨진 종이가 아주 꽉 차게 들었네요. 자, 이제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2번 컵과 3번 컵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2번 컵도 종이가 있고 3번 컵도 종이가 있잖아요. 물론 2번 컵은 하나만 들었고 3번 컵은 꽉 차게 들었지만요.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면 선생님 이 컵을 왜 가지고 나왔는지 모두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따라해 볼까요?
그는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꼭 머릿속에 쏙쏙 암송 잘하기 약속 약속! 친구들, 우리는 지난 2주 전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바벨론 왕의 명령에도 가짜 하나님에게 네버! 절대로!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결국 활활 끓는 불구덩이에 던져졌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강한 믿음을 보시고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셨어요. 구해주셨죠. 이제 시간이 아주 아주 많이 지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저씨가 되어가고 있었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꼬박꼬박 절대로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됐대요. 심지어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떠나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했다네요. 이 모습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많이 기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니엘은 점점 더 지혜가 충만해졌죠. 그러니 바벨론의 왕도 이 다니엘을 아주 신뢰하고 점점 더 좋아하게 됐어요. 이제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신하가 됐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렇게 지혜로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신하들이 모였어요. 야, 쟤는 왜 저렇게 뭐든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우리보다 다니엘을 더 좋아하잖아. 아, 맞아 맞아. 다니엘 그 녀석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 거라고. 에이. 그리고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속닥속닥 회의를 시작했어요. 이봐, 저 다니엘을 없애는 방법이 있겠나? 저 녀석은 뭐든지 완벽하니까 일러 바칠 일이 없네 그려. 아,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네. 이제 다니엘을 미워하던 신하들은 곧바로 왕에게 달려갔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을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드실 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을 위해서만 오로지 기도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이 신하들은요, 일부러 이런 법을 만들자고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하들은요,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꼬박꼬박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 불쌍한 다니엘,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친구들, 과연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 30일 동안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될까요? 친구들, 다니엘은요, 이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대요. 집에 있는 창문까지 활짝 열어놓고요. 이제 이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못된 신하들은 환호성을 야호! 하고 질렀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해치울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에요. 이 얄미운 신하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곧바로 왕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고자질했어요.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까요? 왕이시여, 어서 빨리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왕은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슬퍼지고 아파졌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왕은 다니엘을 아주 많이 사랑했었잖아요.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법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했죠. 친구들, 선생님은요, 다니엘의 소식을 듣고 슬퍼졌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냥 딱 30일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벨론 왕을 위해서 기도하면 살 수 있었잖아요. 그 정도는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왕은요, 밤새도록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다니엘이 너무 걱정돼서요. 해가 뜨자마자 바벨론의 왕은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로 막 뛰어왔어요. 그리고는 굴 문을 열었죠. 그리고 다니엘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느냐? 네, 왕이시여. 전 살아있습니다. 제가 믿는 진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들어라. 이제부터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친구들, 다니엘은 굴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느 곳 한 곳도 다친 곳도 없고 긁힌 곳도 없이 정말 멀쩡하게 살아서 나왔어요. 이제 다니엘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알게 된 바벨론의 왕은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대요. 친구들,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 세 개의 컵을 가지고 나왔던 거 모두 기억하고 있죠?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비어있는 1번 컵에 구겨진 종이를 하나 넣으면 이 컵은 더 이상 비어있는 컵이 아니에요. 친구들, 우리의 마음도 이 컵과 똑같아요. 다니엘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되죠. 친구들,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가 다니엘의 마음처럼 깨끗하게 하나님만 향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자, 오늘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손을 들고 반짝반짝 손 내려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다니엘의 마음과 같이 우리 영리아부 친구들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신나고 재밌는 만들기 시간이 됐네요. 따란!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졌죠? 네, 맞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예쁜 사자와 함께 있네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사자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선 필요한 재료는 선생님이 보내줬던 사자 얼굴 그림, 그리고 선생님이 보내줬던 티슈 페이퍼들 여러 조각이 갔을 거예요. 그거 모두 잘 꺼내서 옆에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쓰는 가위와 풀만 있으면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까요? 우선 사자 얼굴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게 그냥 사자 얼굴이 너무 네모나니까 선생님은 여유분을 많이 두고 이렇게 둥그렇게 좀 잘라줄 거예요. 자, 이제 가위질 타임 시작! 자, 선생님은 이렇게 약간 둥글게 사자 얼굴을 가위질 해줬어요. 이제는 선생님과 함께 풀칠을 할 텐데요. 먼저 풀칠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이 보내줬던 여기 티슈 페이퍼들 있죠?
이거를 사자 머리를 만들 건데 이걸 그냥 붙이면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꾸깃꾸깃 이렇게 손으로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지금 이거를 누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선생님이 먼저 다 해놓을게요. 자, 친구들!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많은 티슈페이퍼를 다 꼬깃꼬깃 접어놨어요. 그러면 이 한쪽 옆에 준비해 주시고요. 풀을 꺼내주세요. 그리고 사자의 여기 위에 머리 부분부터 풀칠을 하나씩 해나갈게요. 자, 머리 위에 먼저 풀칠을 칠하고 이 구겨놓은 티슈페이퍼를 하나씩 그냥 그 위에 머리카락처럼 붙여주면 돼요. 선생님은 퍼플 색깔, 블루, 옐로우, 핑크. 친구들, 선생님은 이렇게 머리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이 옆부분, 귀 밑에 있는 부분에 풀칠을 하고 똑같이 구겨진 티슈페이퍼를 붙여줄게요. 친구들, 선생님은 이제 머리 부분에 전부 다 머리카락을 붙였어요. 이제 여기 턱 밑에도 풀칠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 있죠? 이곳에도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풀칠을 하고 역시 티슈페이퍼를 붙여줄게요. 선생님 라이언은 진짜 머리가 총천연 색깔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머리 색깔이 전부 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색깔이 아주 화려해졌죠? 자, 이제부터는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야 해요. 여기 사자 얼굴 보면 코 부분에 선이 두 개 있을 거예요. 밑에 부분에도 선이 두 개 있어요. 자, 여기 코 수염 있는데 위에 있는 선을 뒤쪽으로 접어줄 거예요. 선생님 잘 보세요. 자, 얼굴을 뒤쪽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여기 턱 밑에 부분도 있죠? 턱 밑에 부분도 선이 두 개 있는데 밑에 있는 선 따라 뒤로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앞에 나올 거예요. 사자의 혓바닥만 나왔네요. 자, 이제 여기 나머지 이 두 선을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줄게요. 밑에 있는 선도 안쪽으로 접어줄 거예요. 자, 친구들, 그 다음에는 위에 얼굴 부분을 펴주세요. 그리고 밑에 턱 부분도 선생님이 밖으로 꺼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사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굴 속에 던져졌을 때 사자가 배고파서 다니엘을 잡아먹으려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사자의 입을 벌려야 하잖아요. 자, 사자가 어떻게 하면 입을 벌리죠? 또 사자의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놀이에요. 친구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꾹 막아주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았다가 또 폈다가 막았다가 폈다가. 오늘 사자놀이 하면서 다니엘의 믿음을 기억하는 하루 되세요. 즐거운 주일 되세요.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마음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늘도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Lord, if we could, we would fill our hands with all the wonderful things you give us. Then
We lift them up and give them back to you.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다니엘의 믿음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 깨끗한 마음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항상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영유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어디 가서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착한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잘 드렸죠? 오늘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 말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아동부, 영유아부 함께 12월 12일, 19일 이틀간 진저브레드 하우스 메이킹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자세한 내용은 엄마 카톡과 메시지로 다 보내줄 테니까 그때 선생님 만나러 또 우리 하나님 만나러 교회 꼭 오세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 이번 달 암송 말씀 단위에서 2장 21절 말씀 오늘까지 모두 모두 다 암송 잘해서 선생님에게 영상 보내주기. 약속 약속.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 이제 다음 달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에 다시 만날 거예요. 선생님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참 좋네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기. 선생님은 안녕 안녕. To me, goodbye, see you next time, everyone.
time, everyone. Goodbye, see you next time, everyone. Goodbye to you, goodbye to you, goodbye to you, goodbye to me. Goodbye, see you next time, everyone. Goodbye, see you next time, everyone. Goodbye, see you next time, everyone. Goodbye to you, goodbye to you, goodbye to you, goodbye to me. Goodbye, see you next time, everyone. Goodbye, see you next time, everyone. Goodbye, see you next time, everyone. Goodbye to you, goodbye to you, goodbye to you, goodbye to me. Goodbye, see you next time, everyone. Goodbye to you, goodbye to you, goodbye to you, goodbye to me. Goodbye, see you.